팀이고요. 오늘 준비한 곡. 뭐 어떤 음악 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면. 저는 원래 이제 보컬인데요. 오늘 이제 급하게 결성된 팀이에요. 네네네. 그래서 오늘 처음 같이 하는 거기는 한데, 네, 그래도 네, 잘 준비했으니까. 처음 맞춘다고요? 아, 예. 오, 신기하다. 네. 다 모르는 사람들. 아니요. 어렸을 때부터 네. 같이 이제 그러니까 저의 스승님이세요. 여기. 스승님이요? 네. 아, 진짜요? 네. 무슨 어떤 스승? 그 기타를 알려주셨어요. 아, 기타 선생님이시구나. 네. 제자가 똑바로 하나 빠따를 그냥. 아, 죄송합니다. 저렴하게 네. 죄송합니다. 오늘 하실 곡은 소개를 오늘 제가 부를 곡은요.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그 OST로 나왔던 버터플라이 노래고요. 제가 이 곡을 준비하면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옆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사실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잖아요. 근데 오늘 우리 같이 이 노래 들으시면서 자신의 본연의 자신의 그 존재를 다시 한번 찾고 갔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어디서 활동을 주로 하시나요? 저 강릉 온 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러니까 타지에 있다가 강릉에 다시 왔어요. 2주 하신 거예요? 네. 잘 모르나 봐. 뒤에 오늘 처음 하지만 왜 오늘 해체하겠지만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예. 여기 저희 스승님은요 그 아이세요 이 두 분 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실명은 감추고 닉네임으로 말씀드리면 섀도우 홍입니다. 박수. 섀도우 홍. 네, 섀도우 홍이고요. 그 옆에 계신 분은 섀도우 홍의 이제 와이프 되시는 분인데 유진초이. 예. 유진초이. 이름 좋네. 초이. 유진이성이죠? 농담이에요. 농담. 알겠습니다. 일단 오늘 결성했고 네 오늘 해체할 그룹 섀도우의 무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호응 부탁드릴게요. 기타 한 번만 일단 네.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 마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
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아, 네, 정리해 주시고요. 네. 다음 참가자는 네, 문태